과자예요? 저는 그냥 다 먹어요. 아, 지금 과자 드시는 거예요? 네. 오. 저희 집에 물론 주변의 영향도 있지만 과자가 떨어지진 않아요. 떨어진 마음은 제가 항상 사놓고. 생채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깎을 수 있어요. 있는데 먹고 빼 라는 마음으로 먹어야지. 아, 이거 먹으면 찌는데 하면 진짜 쪄요. 이거 내가 바로 빼야지 하면 빠질 수 있어요. 아, 저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. 오로지 운동으로만 체중 관리를 하는 방법, 과연 괜찮을까요? 식물을 드시면서 그것을 운동으로 조절해서 살을 빼시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. 보통 평균적으로 과자 한 봉지당 열량이 한 300칼로리 정도가 섭취가 되게 되는데요. 우리 몸에서 이제 소모를 하기 위해서는 속보로 1시간 이상 걸으셔야 하는 아주 이제 높은 열량이기 때문에 다시나 호두,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로 간식류를 대체하시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. 군것질하는 습관, 탤런트 최승경, 규정 속도 위반. 살림꾼 임채원의 솜씨로 뚝딱 차려진 최승경 부부의 밥상. 우와,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듯한 담백한 반찬들로 가득한데. 아니, 그런데 이런 진수성찬들을 앞에 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식사 전에 고구마를까지 먹어요. 네, 이런 걸로라도 먼저 속을 채우고 시작을 해야 좀 덜 먹을 수 있어서. 사실 보니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래. 그거 먹는다고 좀 뭐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몸에 되게. 없어요. 나중에 제가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무슨 반찬 같아요. 고구마가 우선 네. 몸에는 좋고요.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찐다고 이제 그러니까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본인이 그러는 거죠. 승경님께서 식전에 고구마를 드시는 식습관은 오히려 비만을 더 유발하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고구마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. 100g당 약 30g의 탄수화물, 그리고 한 13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. 평균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고구마만 드시거나 아니면은 고구마는 드시지 않고 밥을 드시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. 식사 전 고구마 섭취, 탤런트 최승경, 규정 속도 위반. 과제를 사모님이 하시면 찢는 건 제가 또 쭉쭉 찢어서 이 생체 나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이것도 특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. 저희는 거의 집에서는 채소 위주고요. 그냥 염분을 아주 줄여가지고 그렇게 먹는 편이에요. 일단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. 식사 중에 미안한데 변비가 없어져요. 이거는 정말 장 활동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. 정말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 이런 거 다 낮췄으니까 일단 그거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. 근데 요번에 검사한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비만 예방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저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식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최승경님과 같은 40대 중반의 남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질환 중에 고혈압, 그다음에 당뇨, 뇌졸중이나 위암,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들이 모두 다 저염 시기를 하셨을 때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염식 식습관, 탤런트 최승경의 헬스 테크. 다음 날 최승경 임채원 부부의 특별한 데이트에 함께하게 된 제작진.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부부가 손을 잡고 산에 오른다는데. 등산을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건데 실내에서 운동하면 약간 지루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야외 나와서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이게 색깔이 일단 초록색 울긋불긋하게 너무 좋잖아요.
이게 바로 제가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저만의 이 비법? 헬스 테크닉?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